오래전에 종신보험에서 1종부터 3종까지 수수비 특약이 있는데요. 새로 수수비 특약을 추가로 가입을 해야 될까요? 보호막님 알려주세요. 구구 구마원이 보호막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수요일 아침 저 보호막 영상을 보시면서 하루도 정말 기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저 보호막한테 연락주면 아 라디오처럼 8시에서 9시 정도 항상 이렇게 영상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되게 궁금하고 유익한 정보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많은 분들이 연락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저 또한 정말 유익한 정보 그리고 돈 되는 정보 많이 업로드해 드릴 테니까 아직 좋아요 구독하기 안 누르셨다고요? 꼭꼭 눌러주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기존의 생명보험에서 1종부터 3종까지 수수비 특약 가입했는데 손해보험 쪽에 요즘에 수수비 특약이 워낙 좋게 잘 나왔는데 혹시 추가로 가입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기존 거를 삭제하고 추가로 가입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기존의 수수비 특약이 워낙 좋으니까 추가로 가입할 필요가 없는지 저한테 많은 분들 정말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에 있던 생명보험의 1종부터 3종까지 수수비 특약과 지금 현재 수수비 특약 차이점 그리고 보장 혜택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썰을 풀까 합니다. 일단은 생명보험이죠. 거의 07년 전에 1종부터 3종까지 수수비 특약이 있었어요. 이 상품은 아무래도 지금 유지하다 보면 한 뭐 14, 5년 정도 납입했으니까 예전에 거의 20년 납입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한 5년이나 4년만 납입하면 납입이 종료되겠죠. 그러면 뭐 80세까지 보장을 받으시면 돼요. 근데 이 특약의 장점은 뭐냐면 아무래도 요즘에 수술하게 되면 1종부터 2종이 가장 많이 하거든요. 물론 3종까지 하는 경우도 있어요. 4종, 5종 같은 경우 솔직히 거의 드물고요. 그런데 예전에는 1종이 수술시에 거의 40만원 나오고요. 2종 수술시에는 100만원, 무려 100만원 보장이 돼요. 3종은 한 200만원, 뭐 많게는 300만원까지 보장이 되고요. 지금 수수비 특약은 1종은 거의 20만원, 2종은 50만원 보장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과 봤을 때는 한도 부분에서 아무래도 예전께 더 좋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대장이나 위 용종 제거를 했다 그럼 40만원 보장이 되고요. 아니면 뭐 간단한 수술에도 거의 40만원 정도 나와요. 아니면은 뭐 좀 더 깊숙이 뭐 허리 디스크 수술을 했다 그 2종에서 보장이 되고요. 여러가지 보장이 좋은데 아무래도 예전에 수수비 특약에서 큰 장점은 뭐냐면요, 07년 전에 치조골 수술하면은 치조골 있을 수 있죠. 뼈이식 임플란트 할 때 아무래도 잇몸이 좀 허물고 거의 나사를 박아야 되잖아요. 근데 잇몸이 약하면은 아무래도 그 부분을 째가지고 아무래도 뼈이식을 해요. 네, 그래서 그게 치조골 이식 수술이라고 하는데 치조골 이식 수술할 때 2종 몇 종이요? 2종에서 100만원 보장이 돼요. 회당.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14번 치조골 했다 그럼 100만원, 뭐 17번 했다 100만원 이렇게 보장이 되죠. 물론 치조골이나 뼈이식을 임플란트 할 때마다 하지는 않아요. 거의 다 젊은 사람들은 안 하고 좀 연세 드신 분들도 하시긴 하는데 거의 그래도 잇몸 뼈가 약하면은 뼈이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 통 크게 100만원 보장이 돼요. 그런데 치조골 수술 솔직히 뼈이식 안 했을 때는 보장을 못 받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특약을 유지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유지를 안 해야 되는지 많은 부분에서 얘기를 해주는데요. 예전의 장점은 이제 그런 부분들, 1종에서 통 크게 40만원, 2종에서 100만원 보장이 되고 치조골 이식 수술할 때 2종에서 보장이 된다. 근데 아쉬운 부분은 아무래도 3종 이상 넘어가면 단 200만원밖에 보장이 안 되니까 요즘에 500만원, 1000만원 혹시 내혈관 수술 아니면 허혈성 심장질환, 협심증으로 인한 수술 아니면 중대 수술 아니면 내동맥 수술 이런 수술을 했을 때 200만원, 100만원밖에 보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예전에는 주요 생활질환 수술비가 따로 있긴 하는데요, 그 자체가 한도 자체가 오래된 보험이다 보니까 한도 자체가 낮다는 거죠. 물론 그때 당시에는 보장 금액이 컸을지언정 지금은 뭐 1,200만원, 200만원, 500만원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08년 이후에는 생명보험 종수수비가 1종에서 3종에서 1종부터 5종까지 늘어났으며 5종 이제 수술시에 거의 1,000만원 보장이 된다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예전에 수술비 특약이다 보니까 거의 관여 위주로 아무래도 칼로 무식하게 찌하지만 수술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비관혈이죠. 비관혈은 카테터, 내시경, 신의료기술 이런 부분도 일부 보장이 되지만 거의 다 비관혈은 보장이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이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아무래도 수수료 특약이 보험료도 그렇게 비싸지 않았고요. 지금 현재 뭐 16년, 17년 납입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남은 기간 3년, 4년만 납입하면 되니까 유지를 하는 쪽을 제가 추천을 해드립니다. 물론 오렌지 라이프나 예전 ING죠. 그런 제품들 갱신형으로 유지가 되면 솔직히 평생 납입을 해야 되고 보험료가 3년이나 5년마다 갱신이 돼서 비싸게 올라가기 때문에 솔직히 그런 특약은 삭제를 거의 추천해드리고요. 자, 그 요즘에 손해보험에 수수비 특약은 예전보다 어떠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지, 일단은 예전처럼 1종에서 뭐 40만원, 뭐 2종에서 100만원 그렇게 보장은 안 되고요. 또 2종에서 뼈이식이나 치조골 이식 수술 시에 보장이 안 돼요. 아쉽게도.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근데 단점은 몇 가지밖에 없지만 장점은 오히려 더 많다는 거죠. 3종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보면은 200만원, 300만원, 4종 같은 경우는 500만원, 5종 같은 경우는 1000만원이고요. 어린이보험 같은 경우는 두 구자로 하면 2000만원까지 최대 보장이 돼요. 물론 4종, 5종 보장받기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관열과 비관열에 대한 부분이 아무래도 비관열 쪽에 많이 포커스를 두고 비관열에 대한 부분도 보장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래도 뭐 M사나 아니면 H사 아니면 요즘에 말했던 D사, 네, 아니면 H사 뭐 그리고 또 다른 M사 이런 부분들이 생명보험이 약간 쓰고 있다 보니까 매회당 반복적으로 보장이 된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생명보험 약간 써서 임신 출산 그리고 뭐 요실금 재앙절개 치액 이런 부분들이 종수습에서 보장이 되죠. 물론 D사만 또 질병수습에서 생명보험 약간 써서 재앙절개 요실금 치액 뭐 이런 쪽이 중복해서 보장이 되긴 하지만 보험료가 약간 좀 비싸긴 하죠. 그래서 보장 한도가 높고 또 비관여에 대한 부분이 또 신의료기술에 대한 부분이 보장이 좋고요. 그리고 보장 한도도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추가적으로 가입을 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질병수술비의 정의에서는 절제, 절단, 문구만 있으면 뭐든지 보장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장점이 있으니까 물론 흡입이나 천자는 보장을 안 해주고 있지만 요즘에 제가 설명드렸던 뭐 냉동, 응고술, 레이저, 전기소작술, 신의료기술 이런 게 다 시술이고 수술에 보장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장 범위가 폭넓은 질병수술비, 상해수술비 추가적으로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전에 종수술비가 있으면 아무래도 보장 한도가 좀 낮으면 종수술비 좀 더 보완해서 생명보험에 약간을 쓰고 있는 그런 회사들로 H사, D사 아니면은 M사 이런 쪽을 추가적으로 가입을 해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5종이 1000만원인데 아 좀 보험료가 비싸다 그러면 5종을 500만원 낮추셔도 보험료를 좀 줄이는 어떤 그런 노하우도 하나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또 하나 특정 질병 수습이에요. 어떤 분들은 특정 질병 수습이 그리고 종수습이 어떤 걸 해야 될까요? 보호막님 이렇게 해서 저한테 많은 부분에서 뭐 짜장면이 좋아 짬뽕이 좋아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종수습의 장점은 보장 범위가 좀 넓고 회당 보장이 되는 부분들. 그런데 아무래도 특정 질병 수습이는 요즘에 뭐 106대에서 119대, 121대, 뭐 131대인가? 하여튼 130 몇 대도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그 130몇 대 그 숫자만 많으면 되게 좀 많이 보장이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질병 코드만 좀 넓게 하는 거지 보장량이 거의 다 비슷해요. 특정 질병 수술비 같은 경우는 뇌혈관 허혈성 아니면 중대 질병 수술 시에 보장 한도가 커요. 아무래도 종수술비는 5종 시에 뭐 4종 시에 500만원, 5종 시에 1000만원 이렇게 보장이 되는 반면에 특정 질병 수술비는 몇천만원 보장이 되는 보장 한도가 좀 높은 이제 그러면 장점이 있죠. 근데 아무래도 종수수비보다는 보장 범위는 그렇게 넓진 않아요. 그래도 웬만한 종수수비 이상으로 보장이 되니까 여유가 되시면 질병수수비, 종수수비, 그 다음에 특정 질병수수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보험료 부담되고 예전에 생명보험에는 종수수비가 1종부터 3종까지가 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특정 질병수수비 안 하고 종수수비 하시든 종수수비 빼고 질병수수비와 특정 질병수수비만 가입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K사나 아니면 D사 같은 경우는 또 뭐 21대나 중복해서 몇 가지 항목만 보장이 되는 뭐 그런 뭐 이렇게 5대 기간 뭐 그런 수술비도 따로 있는데요. 여유가 되면 같이 하면 좋죠. 아무래도 중복해서 수술비는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근데 수술비 특약만 해도 어린이 보험은 그렇게 비싸진 않은데 30대 넘어가서 성인 통합보험은 뭔 놈의 연기 조건이만지 사망보험도 놓고 진단비도 놓고 보험료 기본적 보험료 자체가 5만에서 7만원 정도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30대 이후로는 아무래도 H사에서는 기본기한만 넣으면 가입이 되니까 D사보다는 좀 많은 부분에서 보험료 저렴하면서 가성비 좋게 가입이 가능하긴 하지만 그거는 저 보험왕과 보험왕 실장들 아니면 전문가를 통해서 비교를 통해서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기존의 생명보험 종수수비가 있는데 추가적으로 손해보험에서 종수수비와 특정 질병 수수비를 추가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렸고요.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릴게요. 항상 가입보다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 테니까 이쁘게 구입 열심히 하는 모습 많이 많이 지켜봐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